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얼굴 345성형외과의 한균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환자 케이스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안면 거상술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는 미니 리프팅과 스마스 볼륨 거상 이두 가지 환자 케이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각각의 케이스의 수술 전후 사진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효과, 부작용 가능성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미니 리프팅을 시행한 40대 후반의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은 피부가 얇고 얼굴에 살이 없으신 편이셨고 아래쪽이 약간 처진 느낌이 있으셨지만 실제로는 턱이 짧기 때문에 처져 보이시는 얼굴이었습니다. 환자분의 고민은 팔자와 약간의 비대칭, 그리고 아래쪽에 처진 느낌, 인디언 밴드 이렇게 있었는데요. 리프팅을 통해서 인디언 밴드를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인디언 밴드의 경우에는 필러 시술을 같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초반에는 국소마 치재가 주입된 부분 때문에 리프팅 효과가 더 배가 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주일째 오셨을 때 너무 효과가 좋다고 만족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리프팅된 효과에 부기에 의한 효과가 더해져서 일주일째는 정말 드라마틱할 정도의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는 부기가 빠지면서 한 달쯤 됐을 때 나타나는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점을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를 지나면서 조금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한달 차가 되면서 안정화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디언 밴드가 약간 남아있는 느낌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잘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의 수술 흉터는 대부분 머릿속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아주 드물게 흉터가 있는 부위에 머리카락이 나지 않아서 흉터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수술을 잘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희가 모근을 손상시키지 않는 형태로 절개를 가하고 봉합을 할 때도 남아있는 모근들을 최대한 다치지 않게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처짐이 많으시고 얼굴이 좀 무거우신 분들에게 추천을 주로 하는 수술, 스마스 볼륨 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스 볼륨 거상의 장점은 아래쪽에 무거워진 지방을 덜어냅니다. 보통 지방 흡입을 통해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심부볼 지방 흡입, 이두 가지 볼륨을 덜어낼 수 있는 시술을 함께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아래쪽에 무거워진 느낌이 교정이 되고 그 덜어낸 지방을 필요한 위쪽에다가 넣어줌으로써 꺼진 부위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리프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리프팅에는 스마스층을 타겟으로 하여서 박리를 아래까지 충분히 연장하고 있고 광대 및 유지인대를 박리하고 전체적으로 당겨 올리는 수술을 저희가 스마스 볼륨 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50대 초반의 환자분이셨는데 피부는 마찬가지로 얇고 약한 피부셨지만 전체적으로 동그란 느낌의 얼굴에 지방이 많이 있고 무거운 느낌의 환자분이셨습니다. 특히나 턱선과 턱 밑에 축적된 지방을 여러분이 사진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좋아진 부분들 중에서 턱 밑과 턱선의 그 무게감이 확 좋아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잘 붙는 체질이셔서 눈 주변이라든지 광대 위쪽 부기가 조금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달쯤 되면 이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스마스 볼륨 거상의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스마스층을 당겨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피부를 당겨 올린 바닥에 고정시키는 시술까지 함께 시행합니다. 가끔씩은 붓기 때문에 그 부위가 약간 패여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한달 이내에 대부분의 울퉁불퉁한 느낌은 교정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 아까 부었던 부분이 한달 차쯤 되면 좋아지신 것을 아실 수 있고요. 특히나 아래쪽 턱선 라인, 아래쪽에 볼륨이 없어지면서 당겨진 효과가 같이 배가가 됐기 때문에 턱선 라인이 갸름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표정을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굉장히 만족하셨고요. 한달 차에서 보였던 그 절개 부위와 구레나루 주변의 어색한 느낌도 전부 다 완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흉터는 앞서 말씀드린 미니 리프팅보다는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당연히 박리를 많이 하고 아래쪽까지 충분히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절개 길이가 길어진 건데요.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흉터를 최대한 가리고 있고 머리카락이 빠져서 흉터가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면 너무 큰 수술이고, 실리프팅은 효과와 유지기간에 있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미니리프팅과 스마스 볼륨 거상술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수술이 결과가 좋을지를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